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게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기하학이 한참 진행이 되면서 이제 리만에 오면 기하학이라는 건 각과 길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관점이 다시 변화하면서 리만 기하학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의 그 사문인데 리만은 제 사문이 아니고요. 저는 가우스의 사문입니다. 네, 가우스 밑에 이제 몇 대 내려가면 클라인이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른 기하학의 가능성을 또 설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생겨난 게 위상수학이라는 게 생겨나고요. 수많은 이제 수학들이 생겨나고 변화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움직여가요. 변하지 않는 건 본질이 되는 논리예요. 논리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논리에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집합론이라는 게 이제 논리의 어떤 부분을 공리라고 인정을 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논리가 달라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도 계속 수학은 변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시기에는 변하지 않는 이유가 논리가 변하지 않고 실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점이 변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항상 저희가 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막혀있는 생각을 뚫는 비결은 아마도 새로운 관점이 있을 거다. 새로운 관점을 어떻게 찾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 화두예요. 아까 저쪽에서 이름을 지금 서진 씨께서 네. 학생께서 그 질문을 하실 때 저 수학 싫어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전혀 충격 안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1년에 한 번씩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데 가서 수학 강의를 하는데요. 그 시간이요. 네? 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저는 수학을 싫어했고요. 태생적으로 싫어했고 지금도 싫어하고 영원히 싫어할 때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하러 가면은 그 정원은 90명인데 한 120명 정도 와요. 저 인기 있어요. 강의하는데 수학을 들으러 와요. 이유는요, 관점의 변화가 제 강의의 제목이거든요. 예술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관점을 어떻게 바뀔 것인가, 바꿀 것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바뀌지 않고 보고 있다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니고요. 내용적으로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갔어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으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 좀 주시고요. 또 신앙적인 데 대해서 여쭤보셔도 돼요. 교수님들께. 오케이. 마이크 좀. 마이크? 짧아서. 아, 네. 네. 큰 소리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어서서 해야 돼요. 아, 자기 소개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GLS학부에 속해 있는 말 좀 더듬어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예, 괜찮아요. 저 GLS 학부에 속해 있는 1호 학번 정예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 문제를 만드는 취미를 갖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해왔고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수학에 대한 감성이 폭발함으로써 폭발했어요.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수학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고3이 되고 대학교 원서를 쓰는데 수학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당연히 모든 학교에 수학과를 지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학교는 좀 특이하게 수학과가 없었어요. 물론 고3 초기 때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지원 시기가 다가오니까 솔직히 고민이 좀 됐었어요. 또 여기 물론 저희 형도 다니고 기독교 학교라서 물론 다른 학교도 합격하라고 했지만 이 학교에 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또 학부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렇지. 제가 이 수학 제가 좋아하는 수학 가지고 전공을 제가 좋아하는 수학 가지고 혹시 전공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있을까봐 어제 좀 갔다 왔는데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어떤 학부가 왔어요? 네?
저는 어제 공간 환경 시스템 공학부하고 전사전자인가? 전자전사공학부 어제 거기 다녔고 생명과학부 갔다 왔는데 좀 재미가 가지고 좀 졸고 졸리고 있고요. 네. 근데 솔직히 아직 고민이 좀 돼가지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2로 수학 문제를 취미로 그냥 수학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좀 발전하는데 기여를 할지 아니면은 혹시 수학이나 관련된 거에 있어서 학부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면은 네. 예,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무래도 이한진 교수님께서 먼저 GLS 학부장님이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잘 하셨는데요. 우리 저쪽에 뒤에 앉아 있는 학생이 이제 그 이번에 자기 설계 전공이라는 게 생겼는데 뭐냐면은 전공 우리 두 개 하잖아요 한동대에서. 근데 이제 33학점을 하는데 한동대에 있는 수학 과목 플러스 뭔가 수학적인 과목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거를 11개를 다 모아서 듣고 수학 전공이라고 클레임 이제 물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지만은. 수학 전공이라고 클레임하면 이제 그 제2 전공을 자기 설계 전공이라고 해서 이제 수학 전공을 인정을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케이스가 우리 뒤에 앉아 있는 학생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물론 다른 전공을 하나 제2 전공을 하나 선택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두 번째 전공은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범위 안에서 한동에서 개설되는 뭐 그래도 제법 많아요 보면은 해보니까 11개가 넘었죠, 그렇죠? 네, 11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업들이 그래서 그러면 좀 본인의 어떤 대학 수준에서의 그런 수학 공부들을 어느 정도 좀 지금 좀 미흡한 점은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대학에서 수학과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본 핵심적인 과목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빠져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게 일단 그러니까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다른 전공은 뭔가 이제 본인이 같이 하면 뭔가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전공을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뭐 추천해 줄 수 있는 거? 혹시 뭐라고 추천하세요? 예정. 예정 뭐 글쎄요. 그거는 또 우리 저 친구 같은 경우는 경제학을 잘못했네. 예, 그래서 경제학 예전공 이전공은 자기 설계 전공을 수학. 저는 보통 전산이나 전자를 추천합니다. 방산도 괜찮죠. 그리고 원래 그 컴퓨터 전공하셨잖아요. 제가 컴퓨터 공부할 때는 수학이 전공 선택 과목으로 인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학교에 포항공대하고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학생이 원하면 포항공대 과목을 들을 수 있어요. 학점 교류가 인정이 됐어요. 예. 아 그래요? 예. 학생들이 이제 무서워서 안 듣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항공대 과목을 들었다가 학점이 나쁠까 봐. 근데 그걸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김 교수님 과목 들었는데. 거기 예, 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확인해 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생명과학과 이제 우리 김아랑 교수님이라고 새로 오셨는데 이제 그 수리 정확히 수리생물학은 뭐 그 안에도 범위가 많이 있죠. 시스템 바이올로지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요즘 저를 많이 찾아와요. 논문을 들고 와서 이 수학을 좀 가르쳐달라고. 이제 간단한 미분방정식인데 선형대수와 미분방정식을 알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 거기에 막 그 모든 생명과학 전공학생 그런 거 아니고 그 생명과학 전공학생 중에 이 부분은 약간 수학 붐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하나 옵션이 되지 않을까. 그건 아마 김아랑 교수님하고 좀 상담을 해보면은 제가 이걸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좀 예. 아 그 젊은 분 맞죠? 네. 아 재밌어요. 한동 졸업생이에요. 우리 또 조현지 교수님께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없습니다. 조현지 교수님은 또 물리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물리학에도 관심 있으면 조현지 교수님께도 한동에 이렇게 좋은 수학 교수님이 계시지만 수학과가 없어서 좀 아쉽죠. 그렇지만 또 자율로 전공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네. 그런 식으로 또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포항공대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학년 때문에 좀 먼 것 같은데 포항공대 그 학점 교류가 가능하고 오실 수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오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제일 힘든 거는 이제 학점을 포항공대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가지고 따가야 돼요. 그게 이제 제일 힘든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에서도 사용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무슨 지금 한 20-30%밖에 안 되는데 수학탐구라는 거기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교수님을 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탐구를 하고 상당히 힘듭니다. 생각보다. 그걸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서 포항공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자기가 디자인해가지고 공부할 수는 있거든요. 네, 지금 그걸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옛날에 재학생이었고요. 지금은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꽤 유명한 학교죠. 거기에 교수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네, 지금 예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알아보세요. 그냥 그 떨어지기를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떨어집니다. 감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네. 떠야 돼요. 오늘 이런 그 글로퀴움을 계기로 또 김 교수님도 알게 됐으니까 가서 찾아서 면담도 하고 또 여러 교수님도 계시니까 또 신 교수님께도 뭐 메일도 보내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자꾸 이렇게 찾다 보면은 귀찮을 수도 있는데 좋은 기록을 또 하시죠. 사실은 나는 학교 과목을 잘 안 가르쳐요. 다음 학기 이제 4학년 과목 하나 가르치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그건 그거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학생들 가운데서 질문 네 소개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민경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네 학원에서 강의하고 계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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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강사님이세요 네네 저 몇 가지 앞에 질문 때문에 하면 그 연계가 돼 있는데 문제는 과목이 몇 개가 서로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작년 이제 졸업생인데 연계 네, 포스텍이랑 한동대랑 이제 포스텍에서 수강 신청할 때도 한동대 과목이 한 6개인가밖에 안 떠요. 아하. 그다음에 한동대에 떠 있는 포스텍 과목도 저도 이제 희진에서 들어가면 별로 없어서 사실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포스텍의 학생이었고 한동대에 더 많은 이런 과목들 기독교 세계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알았으면 들었을 텐데 거기 뜨는 건 정말 몇 과목 안 돼서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과목이 네, 좀 공개가 됐으면 네. 교수가 허용을 해야 돼요. 각 그 과목 담당 교수가 허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개인적으로 특강을 하면 그 교수가 열어주면 그렇게 하면 근데 일단 그 학교에 로그인을 못하면 어떤 과목이 뜨는지 자체를 사실 못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저도 제 과목을 오픈했어요 다음 학기에 10명 포스텍 학생 받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잘 알아보면 될 것 같고 또 질문을 어떤 질문 안 내봤을 때 아 그리고 저 그 신양용 교수님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 중고등학교 교재가 여기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는 파트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기하, 도형이 들어가서 이제 그 도형의 방정식이나 중학교 때는 그냥 원직선 이런 것들을 많이 뭐 공간도형도 배우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함수, 미적분 이런 것도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기초 수학을 제일 많이 듣는 부분인데 사실 이 교재 여기서 이제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잘 다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문은 그래서 수학을 이제 가르쳐야 어쨌든 배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셨는데 사실 저도 수학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재미로 흥미있게 배울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수준의 어려운 수학까지 왜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아직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이제 학부모님을 대학 보내기 위한 이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네, 있을까가 제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한진 교수님께도 미리 질문을 드리면 아까 아름다운 객관성, 주관성에 대해서 그 책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객관적인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지가 궁금.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객관적이라면 모든 학생들이 진짜로 그거를 잘 배우면 느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 사람마다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다르니까. 그래서 주관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거에 대한 네.
그럼 우리 신 교수님께 먼저 말씀 듣고 이 교수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 교재는 정규 수학교과 강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전체적인 것을 다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왜 우리 애들이 내가 왜 수학을 해야지? 왜 이렇게 많이 해?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수학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새로운 걸 절대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많이 가르치려고 안 합니다. 그냥 그 성경과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주제를 택해서 거기에서 성경과 수학을 주축으로 해서 예술이다, 역사다, 철학이다 같이 소개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단 개발하고 있는 그 프레스 교육상 그렇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인지를 못하시겠지만 지금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수학이 굉장히 줄었어요. 아직은 이렇게 막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교육부에서 심지어 30% 감축입니다. 우리 애들이 너무 우리 수학계는 사실 반발해요. 야 그렇게 수학 줄여가지고 이 나라 경쟁이 있겠나 우리들 걱정인데 일단 교육부의 방침은 30%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물론 모든 애들이 수학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누구라도 수학 때문에 불행하게 하지 말자. 수학을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싫어하긴 하지 말자. 그게 이제 저희들이 꿈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정부의 그런 교육부의 그런 시책에 어느 정도 저희가 동의를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지필하는 사람이 수학자잖아요. 너 야 이거 어떻게 빼지? 저것도 어떻게 빼지? 그러나 아까 말했던 그런 미적분하고는 사실 공통 교육과정에 빠져 있었죠. 행여도 빠져버렸어요. 지금 여기 중학교 남아있는 수학은 참 초라합니다. 이 수학 우리 이제 순수학자들은 교육과정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보시면 세상에 이게 수학이야? 아마 놀라실 정도로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 질문에 대한 것은 저희 교육과 특성상 모든 걸 다 다루지 못하고 있고 저희 책이 세 권 나갔잖아요. 계속 나갈 거예요. 가급적 많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는 것들은 우리가 하려고 앞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지금 우리 학교 교육에서 수학이 많이 빠져 있어서 경감, 그러니까 미적분학 뭐 이런 거 수열 뭐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빠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 오케이 이해했나요? 제가 답을 잡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우리 이한진 교수님. 네, 아까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제 잠깐 얘기를 드려서 충분히 설명을 못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학생들과 같이 읽는 책은 그 우리 말로 아직 번역은 안 됐습니다. 이제 뭐 그냥 굳이 이제 번역하자면 믿음의 눈으로 본 수학이라는 책이고요. 브래들리하고 하웰이라는 한 분은 이제 칼빈 칼리지 수학 교수고 다른 한 분은 제가 대학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이제 그 책의 목적도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수학의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한 그 섹션이 이제 그 뷰티에 대한 미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미학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라는 입장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내가 내 기준에서 내가 볼 때 아름답다라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아 그렇지 않다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저건 아름답다 그러니까 꽃 그러니까 예를 들면 꽃을 보면서 뭐 장미꽃을 보면서 아 너무 추해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많이 나뉘잖아요. 아 저걸 너무 아름다워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걸 보면 미의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미의 기준이 이제 객관적이다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수학에서 미라는 거는 그러면 주관적인 기준에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런 것인지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 책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미의 기준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사람의 미의 기준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준일
것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객관적인 미의 기준을 좀 강조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도 쭉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섹션을 학생들이랑 같이 읽고 이제 에세이 숙제를 내주는데 대부분의 학생 한 70% 정도가 이제 나는 미의 기준이 주관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티클 읽고 나서는 조금 생각이 좀 흔들려요. 그러니까 아, 미의 기준이 객관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가 충격적이었다라고 쓰는 학생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보면서 그 반응이 참 재미있다라는. 근데 그거는 이제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그 질문이니까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생각해보는지 수학에서의 아름다움은 뭐 주관적인 걸까 객관적인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께 죄송합니다. 미리 자리를 앞에 딱 만들어 놓고 앞에 앉으셔서 학생들 보시면서 대화를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미처 생각을 못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질문 안 하면 오늘 밤에 잠을 못 자겠다 하는 각오가 있으면 과감하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기회를 드릴게요. 네. 오케이.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고. 안녕하세요. 국제문학부 의사학과 이재현입니다. 제가 한동대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공부하는 이런 분야하고 신앙하고 사실 결합한다는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누구나 생각해보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학문이랑 신앙 자체를 결합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결합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학계에서 뭐 안 좋은 시선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끼워 맞추기 아니냐 이런 안 좋은 시선도 많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러한 시선이나 뭐 편견 같은 거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